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합니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입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근무 환경에서 쉽게 쓸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추세 반전을 장담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일찍 조기 입학시키겠다, 그걸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일찍 졸업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습니까?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리 만무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동시간도 확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소득, 우리 아이 보듬주택, 이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도 국회 파업을 중단하고 속히 일터인 국회 상임위원회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마당에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회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싶습니다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여당한테 이런 제안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우리 지방 재정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 재정이 펑크 났습니다. 올해 교부되어야 할 부동산 교부세도 2조 6천억 원이나 줄어듭니다. 2023년도 귀속분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공시지가 공정 가액 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 세율도 낮췄습니다. 이렇게 지방 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더 늘려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저출생 대응을 더 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 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점검하는 재정청문회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 세제 개편에 세자도 못 꺼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내놨다고 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안에는 세수 확보 대책이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그저 부자 감세만 잔뜩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거 잔인한 것 아닙니까? 정부는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 재정 위기에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